옛날 옛적에 두 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같은 땅을 사려고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. 첫 번째 랍비가 먼저 가격을 제시했죠.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랍비가 끼어들어 그 땅을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. 어리둥절한 첫 번째 랍비가 두 번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. 만약 어떤 사람이 과자점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과자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근데 그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내고 그 과자를 사버린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두 번째 랍비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. 글쎄요,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. 그러자 첫 번째 랍비가 말했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당신이 이번에 그 땅을 계약하긴 했지만 내가 먼저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. 누군가 제안하기를 땅을 계약한 두 번째 랍비가 그 땅을 다시 첫 번째 랍비에게 되파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. 그러나 두 번째 랍비는 방금 산 땅을 바로 되파는 건 왠지 찜찜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.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. 그렇다면 땅을 산 두 번째 랍비가 첫 번째 랍비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요?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랍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. 아니요, 그건 제 양심상 받을 수 없습니다. 남의 것을 공짜로 받는 건 말도 안 됩니다. 결국 두 랍비는 오랜 논의 끝에 최종 해결책을 찾았습니다. 땅을 계약한 두 번째 랍비가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. 두 랍비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. 결국 땅을 학교에 기부함으로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통해 정직과 공정함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.